What's up?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랩비엣 새로운 에피소드가 업로드가 되었습니다. 아직 뭐 다 보지 못했어요. 일부 클립들만 봤는데 지금 구독자분들이나 댓글로도 저한테 그 퍼포먼스를 빨리 리액션 비디오를 해달라라는 특정 퍼포먼스들이 있습니다. 그거 위주부터 일단 먼저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화제의 공연은 위솔과 비와인이 격돌한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. 비와인이 어쨌든 선택을 받고 나중에 패자부활전에서 위소울이 또 선택을 받았죠. 모두가 윈윈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양새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컨셉의 퍼포먼스였어요.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그 갬블링하는 도박장의 컨셉으로 세트를 차려놓고 서로가 벌스를 주고받는 그런 퍼포먼스여가지고 랩비의 1보다 랩비의 2에서 보여줬던 이 퍼포먼스의 다양성? 예,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. 거두절미하고 위소울과 위와인의 이 격돌하는 모습부터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Yo, 곡 제목이 뭐뚜이? 라는 곡이구나. 오케이. 오우. 아, 저는 이런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. 진짜. 아마 랩비 2 참가자 중에 R&B 바이브를 갖고 있는 유일한 참가자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경쟁력이 있다고. 아 진짜 싱잉 랩 너무 잘해. 그 자신만의 그게 있어요. 에이 약간 포스트 말론처럼 약간 락스타의 창법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도 되게 멋있어. 에이. 후. 아, 나는 개인적으로 우승 후보로 보고 있는 참가자예요. 여기 출연한 래퍼들 중에서 그 자신만의 컨셉이 확실히 자신만의 색깔이 확실히 있어. 아 진짜 목소리가 요즘 힙합의 그 트렌디함에 가장 잘 맞죠? 아마 브이소울의 목소리가 요즘 음악에서 쓰임새가 제일 많을 거예요. 연습을 되게 많이 한 것 같다. 두 사람의 호흡이 되게 괜찮아 보여. 그리고 비와인 옆에서 위소울이 하이맨으로서 역할도 되게 잘해줘요. 아 되게 잘해. 아니 이 두 사람도 무슨 경력한 듀오로 활동한 지 10년 이상은 돼 보이는 것 같을 정도로 잘 맞는 것 같아. 곡도 되게 지루하지 않아. 되게 여러 가지 테마들을 많이 갖고 있어. 저 여유가 좋더라고. 이 허밍으로 비소울이 노래 부르는 부분 있죠. 아 진짜 압권이었어. 야 비와인의 랩을 뱉고 옆에서 위소울 허밍으로 이렇게 받쳐주고 하는 모습이 되게 협동적이고 되게 조화로워 보여.
랩비엣 퍼포먼스들 중에 굉장히 참신했어요. 확실히 그 도박장이라는 세트가 딱 나오니까 느낌이 확 달라지네. 분명히 저도 뭐 제가 보는 음악을 듣는 관점이나 생각이 있고 여러분들도 있잖아요. 물론 뭐 가사 같은 것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적인 모습들도 봐야겠지만 물론 두 사람 다 어찌됐든 살아남았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. 좋은 일인데 위소울이 먼저 선택받아줬어야 되지 않나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. 위소울은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랩비엣2에 나왔던 다른 래퍼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스타일의 전 참가자로 알고 있어요. R&B를 기반으로 하는 싱잉 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티스트들은 래퍼이기 때문에 랩을 기반으로 하는 싱잉 랩을 하지만 위소울은 R&B 기반이거든요. 결국 그 말은 다른 아티스트들이 봤을 때 굉장히 다르고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한마디로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 카드인 거예요. 그래서 뭐 지금 퍼포먼스만 봐도 위소울의 역할들이 진짜 많았어요. 자신의 그 벌스들을 멋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옆에서 하인맨으로서의 역할들도 굉장히 충실하게 해주고 마지막에는 미와인이 아카펠라로 벌스를 뱉을 때 옆에서 막 화음까지 넣어주고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였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위소울이 먼저 선택받아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비와인이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. 굉장히 잘했는데 앞으로 올라갈 대진들 그리고 앞으로 올라간 미션들의 그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위소울이 저는 좀 더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. 근데 중요한 거는 두 사람이 굉장히 협동적인 모습을 보였고 굉장히 팀워크가 굉장히 잘 맞았다는 거, 그거는 진짜 너무 멋있고 보기 좋았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. 뭐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 살아남았기 때문에 아주 열린 결말로 행복한 결말로 끝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괜찮았어요. 이 퍼포먼스 완성도도 점점 퀄리티도 높아지는 것 같아가지고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.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